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MBC 시트콤 지붕 뚫고 하이킥에서 빵꾸 똥꾸라는 용어가 자주 등장한 것과 관련해 제작진의 권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극중 해리가 어른들에게 버릇없는 언행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장면은 다른 어린이 시청자의 가치관 형성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방송법에 의해 권고를 의결했습니다. 서울 남대문 경찰서는 신고를 하지 않고 집회를 연 혐의로 빈곤 사회연대 소속 회원 12명을 연행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어제 저녁 빈곤 사회연대 회원 100여 명이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서울역 광장에서 집회를 열어 세 차례 해산 명령을 한뒤 연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건강보험 개혁안이 상원에서 표결이 필요한 2차 관문도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해온 건보 개혁안이 크리스마스 전에 상원을 통과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